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믿지 마세요. 앉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금 성남 시민을 뵙기 위해서 분당에 왔습니다. 와! 안철수 김은혜 화이팅! 여러분, 저희는 성남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해 온 국회를 저희가 탈환해서 성남 시민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겁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풀 일꾼으로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바로 김은혜와 안철수입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화 돼가는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저희가 우리 안철수, 김은혜, 송석주 같은 후보들과 함께 저희가 부족한 점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걸 막아낼 수 있도록 성남 시민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성장, 그것이 바로 성남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선명성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책과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세세한 정책으로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안철수와 김은혜와 함께 드립니다. 우와!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의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과연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성남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세력이신지를 차분하게 그렇지만 명징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은혜와 안철수입니다. 가자. 아까 김은혜가 나왔다. 안철수 화이팅! 김은혜 화이팅! 이 두 분은 스피치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시는 건가요? 말씀 안 되는 건가요? 저만. 아, 역시 제가.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 들고 하시던데? 법적으로 안 되나? 어떤가요? 저는 여기까지. 우린 그 맨만으로 다 알아. 마이크 안 쓰는 그 맨만 봐도 다 알아. 이재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 돼요? 그럼 그러시면 저희 저 근데 일단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안 되고 백불 할 때 아시죠? 그러시죠. 이따가 시장에서 끝나고 백불 하시죠.